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 농업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22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네버클라우드 류재준 총괄이사, 주식회사 UBN 안은기 대표이사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농업 대전환 기술개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말 네이버 클라우드와 체결한 AI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디지털 농업 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클라우드, AI 기반의 농업 혁신 동력 창출과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주식회사 UBN에서는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 보급하기로 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딸기 숫기 판정과 병해충을 예측하는 모바일 앱을 현장에서 시연해 기술 개발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제17대 김숙자 신임 회장과 임원들이 공식 취임하고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3일 농업인 회관에서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중앙연합회 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제16, 17대 임원 이춤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진희 회장의 임사와 함께 16대 도 임원과 시군 회장단에게 감사패와 재직 기념패가 수여됐습니다. 신임 김숙자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북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후배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영숙 원장은 지난 4년간 생활개선회를 이끌어온 16대 회장과 임원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65년 전통을 지닌 생활개선회가 여성 리더로서 경북 농업의 판을 바꾸는 농업 대전환 프로젝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 대전환 들녘 시범 특구 사업을 공모합니다. 도내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기술원은 경북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국내 식량 산업 기반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들녘 시범 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경북도 내네 곳을 선정해 식량 작물 이모작 기반 조성과 가공, 유통, 공동 영농 시스템을 갖춘 시범 특구를 조성합니다. 사업 유형은 식량 작물, 밀 밸류화, 경축 순환 3개 특구 중 선택 가능하며 3월 말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기술원은 선정된 사업 지구에 개소당 10억에서 3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규모화되고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공동체 중심의 농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20일 대학 교수, 농업인, 연구지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연구개발 사업 과제계획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회는 김종수 연구개발국장을 위원장으로 육종, 농업경영, 토양, 현장실용연구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과 수출,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올해 중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고유 연구 과제 55건을 심의했습니다. 또 식량 대전환과 관련해 경북 권역별 밀 적합 품종 선발 등 신규 과제 2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비타킹 딸기 신품종 개발과 기능성 식품 가공 기술 11건을 특허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4.27 경상북도연합회는 2월 20일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의원과 시군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도연합회 여부회장을 선출하고 올해 연합회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상북도 포도연구회는 2월 23일 농업인 회관 회의실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포도 수출 농업, 농가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명품 포도 연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23일 경북도가 육성한 검정콩 신품종 새바람의 안동 지역 시범단지 운영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농업기술원과 시군 담당자, 콩 장목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품종 콩의 특성을 소개하고 안정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본원 영구동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한윤열 특화작목발전협의회장과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화작목 육성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마지막 주 경상북도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